코로나19 예방접종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mRNA,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와 화이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메신저 RNA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요. 세포 안에 핵을 이루고 있는 DN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RNA는 뭐냐? RNA는 DNA와 쌍이 되는 핵을 이루는데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서 역전사하는 유전 전달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M이 바로 메신저, 전달한다는 뜻이죠. 즉 코로나19의 특성을 RNA의 정보로 메신저로 만들어서 우리 세포에 전달한다입니다. 근데 이 메신저 RNA는 뭘까요? 아주 아주 불안정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불안정한 메신저 RNA와 같은 단백질 덩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지질막으로 싸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아주 얇은 지질막과 불안정한 단백질을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고 예방접종이 필요한 분들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온 상태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려서 보내면 깨질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더나와 바이오텍 화이자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극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극초저온 상태로 보관된 것은 여러 가지 단계로 다시 풀리게 됩니다. 우선 바이오텍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은 무려 영하 75도에 보관이 되고 있다가 영하 20도까지 올려서 그 후에 상온 상태로 가고 상온 상태에서 분주된 다음에 6시간 안에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250개의 예방접종 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은 어떨까요? 조금 사정이 낮습니다. 똑같이 메신저 RNA에 불안정한 단백질에 아주 얇은 지질막을 싸고 있지만 조금 더 가공이 잘 되어서 영하 20도 정도에서 보관하고 일반 냉장고에서도 거의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을 하기 위해서 분주, 직접 주사기에 담은 다음에는 역시 6시간 안에 예방접종이 진행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방접종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장점은 바로 자로 잰 듯한 테일러메이드.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을 만들 때 유정란을 사용하거나 또는 세포 분화를 활용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세포를 넣어서 100만큼의 예방접종을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칼로 싹 끊어낸 재단한 것처럼 정확한 수량을 계산해서 공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로 전달하게 되면은 빠르면 6주에서 12주 만에 새로운 예방접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이라고 하는데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딩에 에러가 나는 부분을 몇 개 빼서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문제없게 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또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모더나사와 바이오텍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에 대한 이 실험실적인 효과를 보면 90%가 넘고 에딘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입원을 아주 많이 낮췄다는 데이터도 있으니 정말 획기적이죠.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 한 번도 상업적으로 사람에게 실험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바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V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기존의 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게 접종이 되었고 일반 상업적인 예방접종으로 판매가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기간도 짧고 인간 실험 기간도 짧고 지금 현장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관할 때 사용하는 보존체에 대한 인체의 독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깨지기 쉽고 변형되기 쉬운 단백질인 메신저 RNA, 또 그것을 싸고 있는 아주 가는 얇은 막인 지질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체가 혹시라도 우리 인체에 향후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는 앞으로 임상실험의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메신저 RNA 방식은 굉장히 새로운 예방접종이고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대한민국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제2, 제3의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계절성 독감을 이겨내기 위한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의 유효성은 60%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90%니 80%지 하는 거는 의료진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월드에서는 2, 3, 40대 예방접종을 더 많이 받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앞으로 들어올 모더나, 노바백스 예방접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